헝다그룹발 부동산 위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 등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략을 선회함의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공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의 시장 공급, 민간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높은 생산성 유지, FDI 유치 정책을 통한 전 세계 잉여자본 흡수, 가공무역제도 도입을 통한 대외 경제 부문 활성화, 선불온에 근거한 불균형 발전 전략의 시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양적 성장은 다양한 부작용들을 유발시켰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둘째,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형성, 셋째,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과도해진 총 부채 비율, 넷째, 소득 불균형의 심화, 다섯째,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 심화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 들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은 먼저 전략적 신흥산업을 시작으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시행하고 대중창업, 만중창신으로 불리는 창업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와 신형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주도 성장을 위한 신형소비 정책과 녹색산업, 쌍탄소 정책 등 환경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적성장 정책은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동부유 달성을 위하여 제시한 쌍순환 전략의 내순환 활성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최근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은 더욱 질적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질적 성장 기조에 맞추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중국 질적 성장의 핵심인 소비 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 시장은 현재 세계 2위 규모이며 2030년까지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의 다양한 소비자군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형도시와 신형인프라 정책은 주요 도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창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